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AMD 유저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의 컨텐츠 AMD 막내 A520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 품질 비교표입니다. A520? 그게 뭐예요? 그냥 A320 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일단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A520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는 르노아드나 아니면은 젠3를 위해서 만들어진 500 시리즈 막내 메인보드입니다. 그러면 A520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 르노아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B450, X470, 그리고 A320에서는 르노아드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뭐 에즈락에서 A300에 패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긴 했는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대부분 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루나를 쓰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메인보드는 이 A520이 되겠죠. 그리고 램오버 지원폭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 B450이나 A320은 뭐 최대 램오버 수치가 4000? 뭐 이렇게 적혀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 루나르 혹은 젠3를 위한 A520의 경우 뭐 4600, 뭐 4400 이런 식으로 꽤나 높게 적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CPU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높은 클럭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물론 램오버 지원폭이 높다고 무조건 램오버가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확장성이 A320, B450 대비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320이나 B450은 칩셋에서 나오는 레인이 PCIe 2.0 뭐 4레인, 6레인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여폭이 매우 좁습니다. 근데 이 A52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PCIe 3.0 6레인입니다 훨씬 높은 대여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장치를 꽂았을 때 요 A320이나 B450은 속도가 떨어지거나 인식 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잦았거든요. 요 A520은 그게 훨씬 덜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전원부 품질이 A320 대비 강화된 상태라서 조금 더 높은 CPU를 저렴한 가격에 돌릴 수가 있겠죠. 여튼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고요. 오늘 스펙상으로 어떤 보드가 좋은지 한번 어림짐작 삼아서라도 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 그럼 아수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보시죠.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시리즈 3개랑 이제 터프 플러스라고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제품을 내놨어요. 근데 요 4개의 제품 라인업은 다양한데 실제로 전원부 품질이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저거 주홍색에 1, 2, 3, 4로 적혀있는 저 부분 있죠. 저 부분이 코어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위에 녹색 두 개는 SOC라고 언코어 부분, 뭐 GT, 이건 내장 그래픽을 얘기하는 거고요. SA, 시스템 에이전트, 그리고 IO, 입출력, 이런 부분, 코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녹색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력을 얼마 안 쓰거든요. 결국 저 주홍색 부분이 중요한데 주홍색 부분 구성이 저 네 가지 보드 다 똑같아요. 상 모스펫 하나, 하 모스펫 두 개, 그러니까 1페이지당 모스펫 세 개를 할당시킨 전원부 형태입니다. V코어 4페이지는 보시다시피 뭐 프라임 K나 프라임 E, 프라임 A 다 똑같고요. 마지막에 터프 플러스조차 주홍색 부분은 설계를 똑같이 해놨습니다. 다만 터프 플러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SOC에 2페이지를 추가를 시켜놓음으로써 뭐 우리는 8페이지다, 터프 플러스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네요.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얘네 품질은 그나버리 그봐. 그러면은 얘네 보드가 싼 거 그냥 쓰면 되겠네요. 비싼 게 전원부 똑같다면서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씩 집어드릴게요. 일단 K와 E는 내장 그래픽 출력 포트가 다릅니다. 딴 건 똑같아요. 그 출력 포트만 다른데 7000원 차이 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DVI 그리고 USB 포트가 하나 더 있어요. 보이시죠? 그거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전원 부성도 똑같고 나머지 뭐 확장 포트도 다 동일하고
이더넷, 오디오 칩셋, 램 소켓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싸게 쓰려면은 K버전 쓰면 될 것 같아요. MK. 그러면 A는 뭐가 달라요? A는 램 소켓이 4개입니다. K나 E랑 다른 부분 거의 똑같고요. 램 슬롯이 2개가 더 늘어난 형태예요. 터프 플러스는 뭐가 달라요? 얘는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딴 애들이랑. 한 1, 2만 차이 나는데.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C,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원 부분. 그쪽에, 이거 늘려놓은 것도 그냥 초크만 두 개 붙여놓은 거지, 사실, MOSFET 숫자 똑같아요. 이거는 좀, 사실, 뻥튀기용 초크 추가고요. 이거는 뭐 크게 달아도 할 수가 없어요. 방열판이 달았는 게 달라요. 저 방열판 단가가 2, 3천원밖에 하지 않을 텐데 거기에다 좀 얇은 거 썼어요. 별로 크지도 않은 거. 어쨌든 방열판이 달려있습니다. 달려있는 게 다르고, 그리고 오디오 칩셋을 ALC1200으로 조금 더 좋은 거 썼네요. 램 슬롯도 4개고요. 이런 부분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요. 확실히 우리는 뭐 터프 시리즈는 신경을 좀 더 써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아수스가. 네, 잘 생각해보면은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은 방열판하고 오디오 칩셋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전원부는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크만 늘렸는 형태니까 의미가 없고요. 램소켓 4개, B520에 이 4개를 다 쓸 일도 잘 없죠. 이것도 큰 의미가 없고요. 아, 2만원 더 주고 요거 두 개를 선택한다라 좀 애매한 경향이 있긴 하죠. 어쨌든 얘네 전원부는 등급을 평가하자면은 B450 제품 중에 중급 제품과 동급이에요. 뭐 스틸 레전드나 터프 플러스 아니면은 B450 어로스 엘리트, 어로스 프로 이런 애들하고 동일한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600 정도 돌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3700은 돌리면 약간의 클럭 저하가 눈에 보입니다. 한 0.1클럭, 0.15클럭이 내려가긴 해요. 못 쓸 정도는 아닌데 추천하기 좀 애매하죠. 그래서 3600 정도 뭐 쓰시면은 아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드, 혹은 루누아르 4750G를 쓸 때는 이거 중에서 그냥 제일 싼 MK 써도 커버가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만 방열판이 없는 애들은 전부 다 기본 쿨러를 써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이 전원부에 어느 정도 발열 해소가 되거든요. 에이서스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그 다음번인 거 에즈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넘쳐요. 그래서 제가 추천 평가 점수를 2점이나 때려줬습니다. 왜? 이건 뭐 현금가 기준으로 봤을 때 8만원 하지 않고 카드나 샵다나 가격으로 봐도 8만원 초반이에요. 진짜 싸요. 근데 사고 싶진 않은 보드예요. 전원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황색 부분 똑같은 4페이지인데? 맞죠? 위에는 1 플러스 2 구성이라 그랬거든요. 1페이지당 MOSFET이 3개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요 놈은 1페이지당 MOSFET이 2개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4페이지지만 쉽게 말해 전원부가 좀 더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가뜩이나 방열판도 없는데. 그리고 뭐 이더넷 칩셋이나 오디오 칩셋을 상위급 쓴 것도 아니고 램 소켓도 2개, 확장 포트, USB 포트는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구성이 전원부 등급을 평가를 하자면은 A320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A320 제일 싼 것도 요거랑 비슷한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아쉽죠? 많이 아쉽죠? A320하고 똑같다고? 그것도 A320 중에서 제일 싼 놈하고 비슷하다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물론 뭐 이 정도라도 3700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3700은 그냥 사용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력 공급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렴하다고 했지만 기가바이트 하급 시리즈하고 비교해보면은 얼마 차이도 안 나요. 뭐 5천원, 6천원 차이 나니까 요거 추천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즈락 최하위보드가 제일 품질이 구리구나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에즈락 프로포는 좀 달라요. 네, 에즈락 프로포는 좀 달라요. 꼬래? 꼬리라면 좀 그런가? 더블로도 썼어요. 더블로도 쓰고 보시다시피 뭐죠? 6페이지를 구성했어요. 근데 문제는 페이지당 MOSFET은 상하 하나씩 박았기 때문에 총 MOSFET 숫자는 이거 뭐 아수스 얘네들 K 시리즈, E 시리즈, A 시리즈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방열판을 달았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은 이 얇은 방열판 터프 플러스랑 흡사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디오 칩셋도 똑같네요. 터프 플러스랑. 그러다 램 소켓도 터프 플러스 똑같아요. 이게 어떤 구성이냐면은 딱 그 느낌이에요. B450 프로 4. B450 프로 4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어쨌든 이 정도 구성만 되면은 사실 뭐 3700 같은 거 문제가 없을 거고 3700도 사용은 됩니다. 클럭이 조금 까져서 그렇지. 클럭 까지는 게 싫으시면은 3700 넣지 마시고요. 발열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3600 정도 쓸 때 타워형 쿨러 써도 되고요. 왜? 방열판이 일단 존재를 하니까. 하지만 가격적으로도 터프 플러스랑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보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3000원 더 주고 그냥 터프 플러스 쓸 것 같아요. 왜? 에즈락이잖아요. 내가 에즈락을 무조건 색감기 끼고 보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초기 불량 자체가 에즈락이 아무래도 아수스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0원 차이라면은 터프 플러스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프로포 평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A320M ITX 제품이 있어요. 요 제품이 전원부는 꽤 괜찮아요. 8페이지 구성이고요. 보시다시피 드라이버 모스를 사용했습니다. 드라이버 모스가 출력량이 N채널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압도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압도적으로 좋아요. 사실 이 구성이면은 3700도 한 박을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이 구성은 B450ITX 중에서 조금 상급에 속하는 게이밍 플러스랑 똑같은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520, 말만 A520이지 B450ITX랑 비교해도 밀릴 게 없어요. 다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실사용하고 있는 저희 방 채널 분이 한 분 계신데 바이오스가 아직 조금 불안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루나도 꽂아 쓰시는데 불편함을 좀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사시기보다 원래 에즈락은 이제 바이오스 버전 한 3번 4번 지나가야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요번에 나왔던 그 B460 스틸 레전드처럼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바이오스 버전이 뭐 한 3, 4버전 지나고 난 뒤에 그때 구매해서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가성비 있게 작은 미니 PC 구성용으로요. 참고로 이 정도 급이면 당연히 루나르 4750G는 아무 이상 없이 커버를 쳐줍니다. 그래서 에즈락에서 굳이 쓸만한 걸 고르자면 한 요 정도 고르겠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추천하고 색칠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즈락 마무리 짓고 기가바이트 한번 보죠. 기가바이트가 B460에서 심각하게 똥을 싸가지고 이렇게 살만한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내가 막 씹었어요. 막 씹었는데 A510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A510은 제품을 기가바이트가 제일 다양하게 내놨어요. 무려 6개나 내놨는데요. 사실 전원부 구성도 가장 다양하게 내놨다고 보면 되니까 A510이 좀 신경을 쓴 느낌이 있어요. 다만 가격은 시작점 자체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아수스 대비 저렴하지만 에즈락 대비는 조금 비싸요. 우선 제일 싼 놈 A520M-H를 한번 보죠. 요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구성 1, 2, 3, 4 보시다시피 코어 부분이 4페이지입니다. SOC 2페이지인데 저건 일단 SOC 3페이지네요. 저건 일단 넘어가고요. 별로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요 코어 부분 봤을 때 상 1, 하 2 구성이죠. 맞죠? 요 구성은 뭡니까? 아까 위에서 아수스 때 받는 그 구성이잖아요. 그리고 요 정도 구성이면 제가 뭐라 그랬죠? B450 보드 중급이랑 비슷한 전원부 품질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제일 싼 A520 보드 탑습니다. 랜이나 오디오 좋은 거 쓴 거 아니고 랩 소켓도 뭐 두 개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방열판도 없고요. 싼 맛에 쓰겠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루나르는 어느 거 꼽든 커버가 될 거고요. 3600 정도는 기본 클럭 꽂고 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 S2H도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를 거 없습니다. 다를 거 없고 다만 보시다시피 내장 그래픽 포트가 하나 증가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것 빼면 다 똑같아요. 전원부 구성도 똑같고요. 완전 흡사하죠. 근데 포트 하나 달고 5000원 추가라고? 좀 세긴 하다.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H 쓰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DS3H 한번 볼게요. DS3H는 가격대가 이제 현금가로 9만원대가 넘어가니까 약간 조금 비싼 느낌이 들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전원부 구성이 달라졌어요. 전원부 구성이 5페이지로 바뀌었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은 1+1 구성이니까 위에 거랑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5페이지지만 공부 좀 하셨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가바이트만 하는 변태짓인데 뒷면에 있죠. 보드 뒷면에다가 모스펫을 때려 박았어요. 하단 모스펫 하나씩 추가를 해서 얼핏 보면은 위에서 방열판 있는 쪽이 있잖아요. 그쪽에 봤을 때는 1+1 구성이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뒷면을 보면은 모스펫, 한 모스펫을 하나씩 다 박았으니까 1+2 구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수스 A520 중에서 어떤 보드를 가지고 와도 요놈이 구성형이 더 좋죠. 5페이지니까. 물론 모스펫 출력 품질에 따라서 무조건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나 일단 모스펫 숫자가 많으면은 발열 해소 쪽에도 유리해요. 페이지 숫자가 많으면은. 그래서 반수나마 앞서있다는 느낌에 제가 녹색으로 칠을 해줬습니다. 이게 위에 드라이버 모스급에 비빌 건 아닌데 어쨌든 기가바이트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칠을 해줬어요. 큰 차이는 안 나요. 언급은 합니다. 그러다가 램 소켓도 4개 써줬네요. 동급의 B450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좀 변태 구성이라서 이거랑 같은 구성을 가진 애들이 없어요. 5페이지 코어 부분에 하여튼 그런 놈은 없는데 생각외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 어로스 엘리트 볼게요. 여기부터는 이제 2만원 가까이 뛰어버려요. 듀러브 에디션이랑 비교해서. 근데 방열판이 상당히 큽니다. 내가 노란색 칠해놨죠. 방열판이 아까 위에 애들은 진짜 뭐 연필 정도 두께밖에 안 되는데 아니 좀 두꺼워봤자 마커 정도겠지. 근데 이거는 진짜 제대로 방열판다운 방열판을 달아놨어요. 뚜껑하게. 그리고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랑? 여기 DS3H랑 얘도 얼핏 봐서는 5페이지에 1+1로 보이는데 뒷면에 이런 식으로 모스펫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후면으로 온도를 체크하면은 온도는 좀 높게 찍히긴 해요. 왜? 후면에 있는 모스펫은 방열판이 없으니까 열을 못 식혀주잖아요. 직접적으로 열을 노출시키니까 좀 온도가 높게 찍히긴 하는데요. 요놈이 3700X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클럭이 높게 지원이 돼요. 확실히 페이지 구성이 다르니까 좀 더 높은 전력량을 커버를 치나봐요. 온도는 다소 높다고 얘기했어요. 후면에 모스펫이 박혔으니까. 어쨌든 3700X도 어느 정도 제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4.15클럭? 뭐 그 정도까지 터진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른 A520들하고는 차별되는 느낌이 있고요. 방열판이든 전원부든 거기에다가 가격도 11만원 정도면은 막 그리 크게 비싸다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 한 5천원 정도 더 내려주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만 뭐 신형 칩셋이고 확장성도 좋으니까 이해할 수준이죠. 여튼 어로스 엘리트 M부터 넣는 건 거기까지 설명하고 이번에는 풀사이즈 어로스 엘리트를 한번 볼게요. 14만원이에요. 여기서 또 3만원이 더 늘었어. 근데 전원부 구성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모스펫을 두지 않았고 풀 ATX 보드니까 이게 넓잖아요. 충분히 앞면에다 다 박아놨어요. 1+2 구성으로 그렇게 총 5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코어 부분에. 근데 방열판은 저 플라스틱 덮개를 치우고 나면은 좀 작더라고요. 좀 작아가지고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플라스틱 덮개 이쁘게 덮어놨는 게 오히려 발열 해소에 방해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수를 높여주기 어려웠어요. 상단에도 방열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주긴 좀 어려웠습니다. 사운드 좀 더 좋은 칩셋을 사용하고 있고요. 램 소켓 4개 가지고 있는데 과연 3만원 더 주고 이 보드를 넘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M 어로스 엘리트까지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래서 M 어로스 엘리트를
녹색으로 살그마니 추천하면서, 자, 어의 시리즈는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제 기가바이트 마지막 한 제품만 남았죠. A50i ITX 보드입니다. 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 에즈락 보드보다 10,000원 비싸네요. 10,000원 비싸고, 전원번호 오히려 2페이지가 줄었네요. 네, 2페이지가 줄었어요. 방열판 사이즈는 에즈락 거랑 비교했을 때, 오, 조금 더 커서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전원부가 두개준 거는 꽤나 큰 차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냥 출력량 자체가 달라져요. 같은 드라이브 모스인데 80A가 차이가 나니까요. 요거는 이동주고 굳이 이거 살 필요가 있나? 에즈락이 바이오스가 정상화되면 그냥 에즈락 보드 쓰고 말지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추천하진 않을게요. 그뭐 사운드 좋은 거 쓰는 것도 아니고 불트 좋은 거 쓰는 것도 아니고. ITX 굳이 쓴다면은 에즈락 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이오스 쪽이 조금 불안정하긴 하답니다. 요거 바이오스 패시되는 거 기다리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나 바이오스가 좀 불안정한 거는 패치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스펙이 떨어지는 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이거 사는 게 맞지. ITX 쓸 거면. 여튼 기가바이트는 거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MSI 한번 볼게요. 아, 저가의 희망 MSI였는데 아, 요번은 좀 아쉬워요. A50에서는 별로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1 플러스 2, 4페이지. 아수스 아까 저렴한 제품들하고 똑같은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상위 라인업인 자기 A50 제품 중에서 백터까지도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방열판만 좀큰거 하나 덮어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부 구성이 좀 아쉽죠. 아쉬워요. 물론 요두 개는 아예 국내 출시도 안 되는 상태고, MSI 측 A50은 일단 추천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뭐 이놈 쓰나 위에 아수스 거 쓰나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적으로 MSI가 훨씬 싸지 않으면 아무래도 AS가 좀더 괜찮은 아수스 거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뭐 기가바이트 PC 디렉트 거 쓰든지. 그래서 MSI 거 제품 전체적으로 B450 중급 제품들의 전원부랑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출시된 것도 A프로밖에 없는데 A프로가 특별한 장점이 없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남았는 건 이제 바이오스타랑 컬러풀 제품 나오는데, 컬러풀은 국내 미출시에다가 리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못 했고요. 바이오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외 리뷰가 있습니다. 해외 리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도 1 플러스 2 구성이에요. 4페이지에. 요것도 똑같죠? 프라임하고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국내 출시는 안 됐고 비교 예정이더라고요. 바이오스타. 에즈락하고 비슷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에즈락보다도 못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바이오스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천하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전원부가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방열판도 없고, 사운드나 이더넷 시스템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진짜 싸게 나오지 않은 이상 이걸 특별히 추천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한테 4대 회사와 그리고 나머지 2개 회사의 메인보드를 짧게나마 언급해드렸고요. 그러면은 너라면은 어떤 걸 쓰겠느냐 한번 물어보실 텐데, 제가 르누아르 쓴다 그러면은 일단 프라임 M-K 정도를 우선으로 잡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싸거든. 싸고 지금 바이오스 버그도 없고, 그리고 4750이 애초에 그 전력 소비량이 크지가 않아요. 110도 안 찍혀요. 내장 그래픽하고 그 CPU까지 둘다 부하를 줘도 그 정도도 채안 찍히니까 이걸로도 커버가 될 거거든요. 그냥 싼 맛에 좀 괜찮은 AS 가지고 있는 에이서스의 프라임 K를 싼 맛에 쓸것 같고요. ITX 산다 그러면 에즈락 쪽을 한번 생각해 보겠네요. 에즈락 쪽이 지금 바이오스 쪽에 약간 불안정을 한 거를 보여주고 있지만, 뭐 이거는 패치되면 해결이 될 문제니까 여기에 뭐4750G 꽂았어도 괜찮겠죠.
아니면 뭐 3600이나 차후의 날 4600 꽂고 미니 PC 구성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용도에서는 어떤 거 쓸까요? 나는 3600에 꽂아 쓰고 싶은데요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어로스 엘리트 A520M 요거 추천드릴게요. 이거 사실 공랭 쿨러 쓰면 3700까지도 얼추 커버가 되는 보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용도로는 요 놈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3700에 무조건 이거 가라는 얘기 아니고요. 3700에 돈 어떻게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3700에 바뀌어서 써도 되거든요. 여튼 요 제품이면은 이 전체 제품하고 쭉 따져봤을 때 살만한 제품으로 보여요. 나머지는 이제 추천할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요 녹색 채워놓은 3개 중에서 고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생각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스펙은 속이지 않습니다. 아마 직접 사용해보시면 얼추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걸 여러분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그냥 떠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링크 쭉 다 달려있죠. 요런 그 리뷰 사이트들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표 늘 배포해주잖아요. 리뷰 링크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시고 평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B520 품질 비교표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 표 만드는데 우리 방 스태프 그 남기현님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영상에서 고마움을 한번 표현하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진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RTX 3000번대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